지원이 가능한 안녕하세요, 지원은 몰카입니다. 각 지향에 1명씩 이번에는 부여하게 엡실론 팀의 되겠습니다. 펠교 필드에서 오랜만에 길드시트를 꺼내들고 스나이퍼 포지션으로 판정단 게임을 이제 띄웠습니다. 게임 모드는 판정을 메딕 소생전으로 진행되었으며 각 팀마다 5명의 파워 싸움이 메딕이 메딕을 제외한 아군을 계속 소생해 줄 선수들이랑 수 있는 사람 모드입니다. 말하면 이게 또한 이날 포격 지원 시스템이라는 것을 룰중 하나로 나는 넣었는데 아침에 나는데 또각 돌릴 팀마다 거야. 랜덤으로 제한된 수의 포격을 특정 지역에 요청할 수 있으며 포격이 떨어진 구역에 있던 게이머는 전사하게 되는 규칙입니다. 비 꽁무니 나왔어. 건물에 들어가자마자 저는 창가 쪽을 혹시나 하는 마음에 확인해봤습니다. 건물 바로 아래에 있던 적과 교전 뒤 다시 옥상으로 올라가 반대편 옥상에 적과 교전합니다. 블루 건물 아래쪽에서 소리가 나 권총을 들고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옥상 한번 잡았어요. 조심하세요. 쬐고 있습니다. 아, 폐지 아닌가? 아, 전사자예요. 죄송합니다. 옥상까지 들어온 적에 의해 전사하였습니다. 진영을 바꾼 다음 게임은 주막교 건물로 가는 길목 풀숲에서 적들을 견제하기로 하였습니다. 왼쪽으로 삥 돌아버리게. 그렇게 할까? 아, 가능해. 오, 같이 쉬고 있네. 풀숲에서 적들을 향해 사격을 하다 보니 전가지나 풀에 걸려서 계속 총알의 궤적이 방해받았습니다. 덕분에 사격한 것에 비해 보잘것없는 명중률을 자랑합니다. 전사! 저를 발견한 적에 의해 전사하였습니다. 아,
진영을 바꾼 다음 게임은 적들이 오는 숲길 맞은편에서 적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여기 봐, 여기 오늘 몰려온다! 팀이 조금 밀리는 모양새가 되자 저는 적들에게 좀 더 유리한 지점에 있고자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아군의 승리로 게임이 끝났습니다. 그 다음 저기 오면 먹어야 돼 그나마. 그래야 좀 유리해. 어. 올라가 있을게요. 자, 뛰어! 다음 게임은 시작하자마자 창고 쪽으로 뛰어가 적들을 견제하려 했으나 이미 적들이 그곳을 차지하여 고등학교 건물로 뛰어왔습니다. 들어가! 오른쪽 들어. 저기 옥상에 고기라 그러네.
지금 옆방에서 다녀니까. 블루! 아씨! 적들이 현재 있는 위치에 포격 지원을 요청하여 바닥에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폭격! 아, 나가세요. 이쪽에 반대편에 길에서 올 거야, 한 명. 야, 근데 차라리 블루로 가지 그래. 레드로 가지 그래. 아니, 블루로 해야지, 당연히. 한 명 올 거야, 이쪽에서. 오늘 게임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다른 게임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